한사색을 진행해가는 김경혜 목사입니다. 아, 지난번에 신부가 뭔가 단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좀 오늘 단장이 좀 되었습니까? 네. 단장이 좀된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단장이 된것 같은 얼굴이에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laughs> 얼굴이 화색이 돕니다. 네. 예.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근데 흙의 성분하고 사람 성분하고 똑같으대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원래 흙이 흙이 아니고, 원래는 지푸라기,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원어는 그거예요. 그런데 아주 쓸모없는 그런 흙인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니까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됐습니다. 아다마는 흙이에요. 근데 그흙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알렙 달렛 맴 그다음에 이제 해이 아담하는 흙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드셨어요. 근데 알렙는 하나님이고 달렛 맴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달레트하고 맴하고 요두 글자만 있으면 덤이 돼 갖고 이것은 피입니다. 피고 맴은 진리예요. 알렙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하고 달래토 요거고 두 글자가 있으면 에드 이것은 안개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안개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 보면 안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여러분들 눈에도 띄죠. 네. 그런데 가서 당신은 안개의 삶을 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못 알아들을까요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어요 뱀은요 뱀은 아주 지혜롭고 간사스럽고 그런데 뱀은 보니까 누가 그랬는데 귀가 없다네 그러니까 아주 참 들을 거를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는 신부가 되려면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네. 여러분들 거듭나셨죠? 거듭났다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우리 언니를 잠깐 조금 간증하겠는데, 우리 언니가요 아주 그냥 절에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은 절에서 그냥 막 이 쌀을 갖다 골라가지고 옷 조그맣게 된 거로만 골라가지고 두 말씩 이곳. 여기 수원에 사는데 저 경상도까지 이곳 가고 거기서 아예 살다가. 사십 일인가 며칠 살다가 자기야 병이 걸렸는데날 수가 없, 없어. 그래서 거기 가서 살다가 와 오다가 골목에서 누굴 만나냐면남이오란게껴 대장을 만났어. 그러고 남의 호랑개 그 대장을 만났는데 남의 호랑개 믿는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남의 호랑개 길 믿으라고 막 그래 호가닥 빠져가고 오더니 자기 다락방을 싹 채워놓고 거기다가 남의 호랑개 책을 막 쌓아놓고 남의 호랑호랑 염주를 굴리면서 호랑호랑호랑 해고 앉는 았거야 내가 서울에서 거까지 기 가면 가는데도 안 채도 안해 그러면서 아 호랑 그래서 내가 어느 날날 잡아가지고 언니가 믿는 남의 오랑격격하고, 내가 믿는 예수신하고, 누가 더 센가, 우리 내게 네 하자. 그랬더니, 그래, 해이에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언니는 남의 오랑격 그 귀신을 불러. 나는 예수신을 부를 테니까. 그랬더니, 너는 왜 남의 오랑격 그 귀신이라 그러니? 또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막 그냥 주물면서엘리야가된 기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저가 명언하니, 이, 이, 이 아주 그냥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수더. 그러더니 너는 왜 귀신이라고 그러니. 너는 너는 니네 신이나 잘 믿어.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좋아. 알았어. 그리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이 저주받은 악한 남이 호랑호랑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너는 왜 자꾸만 내가 믿는 신을 귀신이라고 그러니. 제발 좀 그냥 그냥 기도해. 그리고 왜내 팔을 자꾸 만져.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알았어, 그래 놓고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서는 예수이로는 변하니 이 더럽고 착한 남이 오란 개껴 귀신은 떠나갈 쩌다 그랬더니 스톱! 그러더라고, <laughs> 요번엔 또. 손을 이렇게 들고 스톱! 그래, 스톱! 그래, 스톱! 그래길래왜또 스톱이야? 그랬더니 아니, 요번엔 진짜 스톱이야? 그랬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네가 만진 데가 탁 이게 움직이질 않는 데는 거야. <laughs> 그래, 고그 도로 돌려놓으래. 어머. 그래 도로 돌려 막좀그 이걸 도로 돌려 놓으라 그래가지고 거봐 예수신이 더 세지 나사렛 예수 이런 병원 하니 도로 돌아갈 쩌다 도로 돌려놓 돌아가게 됐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됐어.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그 즉시로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내 팔을 도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신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신, 예수신님, 내 팔을 도로 돌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기 그냥 예, 모산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선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먼저 내가 절에 다니고 쌀 갖다 해 주고 스님들한테 보여주고 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다섯 손가락을 여기 여기다 대고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다섯 손가락 쫙 표시가 날 정도로다가 했어요. 그러더니 날더러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이 다음에 아주 큰 교회 지휘자를 만들 거야. 그랬더니 결국은 은혜 받고 권사님 돼서 아들은 이태리 유학 보내서 와갖고 이태리에서 유학 중에 그 며느리도 같이 성악하는 그 며느리를 봐가지고 아주 유명한 것에 지휘자로 지금 하고 있고 며느리는 에, 하여튼 대학에서 강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이 이렇게 되려면은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지는 신부단장 여러분들 속이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사람 밭을, 심령 밭을 네 가지로 구별을 구분은 해 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첫째가 뭘까요? 까먹었죠? <laughs> 길가밭이잖아요. 일까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녔어. 내가 안 그럴라 그래도 아무개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또 그냥 애가 그냥 속식이고 또 이웃집 아무개를 전도했더니 이게 간다 그러더니 안 가고 막 이런 거 저런 걸로 길가밭이 됐어. 그 길가밭은 이내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를 잘 굳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수로 들어와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계속 이 속에서 찌그닥 찌그닥 일곱 족속 귀신들이 들락날락해 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부부가 이건 이건 예환데 유머로 누가 나한테 들려줬어 뭐냐 하면은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그냥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의 다 죽어간대 그래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벌써 하얀 보재기 뒤집어 씌워놓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대고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이 자기는 아직 안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었다고 하얀 보지에 뒤집어 씌우놓은 거야. 그러니까는요, 옆글을 있는 대로 손가락을 내밀어가지고 부인을 꾹찔렀어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했게요? 죽었대잖아. 그냥 가.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가고? 그런데도 그 남편이 나 진짜 안 죽었어라는 표시를 하려고 부인한테 그냥 영안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꾹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 그동안에 내 속을 있는 대로 쓰겠으니까 그냥 가. 그랬대요. 여기 그렇게 할 사람들 없죠. 네. 죽었대 아무리. <laughs> 원스처럼 살았어도 죽었대잖아. 그냥 가그랬 사람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예. 아, 여러분들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둘째는 뭐예요? 돌짝 밭이란 말이야. 내 속에 돌짝이 많아. 그걸 오늘 다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돌짝이 많이 쌓여져 있는지 그냥 가는데만 그 돌을 갖다 가 발로 뻥 차다가 자기가 오히려 더아파 그러니 여러분들 돌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기도로 부수고 기도로 일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교회에서 아 여름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맨 앞, 앞줄에 이렇게 기도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 부격자 전우사님들이 기도하는 줄 몰라서 기도하다가 더우니까 누웠어. 누워갖고 기도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들어와, 전도사님 한 분이 또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앞에 있으니까. 네, 네. 그데 뒤에서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을 잃는 거야,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네. 하나님, 아무게 가요,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 사람이 누워서 쉬려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laughs> <laughs>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흉보면서 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리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는 과부라는 거야. 하나님 이 과부를 이속을 썩이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고 그랬죠. 이 말을 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 세상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하고서는 와서 손을 잡고 아고 미안해 미안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 아, 내가 속이 한이 맺혀서 그래 한 맺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진리의 머리가 아까 머리가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머리가 긴경해면 몸도 긴경해인 것처럼 머리가 내가 머리를 똑 띄고 내가 불평, 불만, 원불교라고 그러죠. 원망, 불평, 교만이 머릿속에 싹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막 마귀 소리만 하는구나. 그거를 똑 띄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놓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앞에서 찬양을 막 하게 되면 그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딱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 딱 얹어지니까 나는 도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해서 행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거나 똑같아요. 농사를 서 씨앗만 심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가 예. 그냥 이, 이봄 되면은 많은 화분 만들어서 베란다에다가 상추를 한번 심어보겠다고 가서 상추를 갖다 모종에다 놓으면 물만 주면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거기다가 거름도 줘야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벌레도 생겼어요. 날파리 같은 것도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잡아줘야 되잖아. 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왜 물만 잔뜩 치고 쳐 넣어주면은 그게 나중에 뿌리가 그냥 물러져버려요. 그랬는데 우리 심령 땅은요, 적당한 물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산소 공급도 해줘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는 한창 모종을 하고, 이뭐 이렇게 씨도 뿌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때에 이이봄 때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잘 심령석에 심어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안에 경작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때에는 경작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안개만 피어 올라왔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laughs> 띄어서뭘 만들었어요. 응?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와가 이 뼈를 뺐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은 지금 남편 속에서 뼈를 빼낸 거예요. 갈비 하나씩들을 빼낸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뺐다가 지금 수십 년한 20년, 25년 있다가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그게 삐그덕거리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맞춰져 가면 괜찮은데 이게 애초부터 아마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요 그게 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가 안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이혼을 해내, 안 하네 하면서 난리들을 치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왕에 희생을 하려면 네. 그냥 거룩한 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근데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해낸 지식 꼴막 내기 싫으면 하려고 그랬다가도 아유 저 인간 이 인간 막이 쳤잖아요. 맞아요. 예. 뭘또 맞아요. 또. <laughs> 찾지 마. 그 남편들은 남편들은요. 내량이 여자들보다 좁아요. 네. 예. 그런 거 알죠? 예. 그거봐. 입술 벌써 씰룩거리잖아요. 저기. <laughs>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를 빼어 줬는데 그게 도로 들어오게 하려니까 그게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서 그 가슴을 품어줘야 되고요. 근데 속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라요. 내가 오늘 남자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예. 그 <laughs> 속이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저 그냥 와서 아유, 당신이 최고가 아닌데도 최고라고 해봐. 그럼 최고가 될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해서 뭐 세금 들어가나? 세금 안 들어가니까 말을 이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다 아다마 땅은 토지인데 아까 얘기했죠. 토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작할 땅.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또또땅이 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밭이냐면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요 욕심이 막 처리가 안된 거야. 막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 사복음서에 이 밭이 종류가 다 얼마나 밭이 중요하면. 밭이 네, 네. 그냥 다 나와요. 그래갖고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 가시밭은 뭐냐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우스아리가 다 쌓여서 자기만 염려가 되는 거야. 네. 하, 그냥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얘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 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돼요. 네.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것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바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바쁘지만 이뻐요. 예수님 때문에 바쁘고 이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활기차요. 활기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우울증이 안 옵니다. 우울증은 가끔가다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요. 여기도 보니까 나는 그래 그냥 나는 슬퍼하는 사람. 그거 슬픔의 영이 귀신이에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말로다가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신비성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로 나중에도 말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 말을 잘하면 천양빛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자 그냥 가시를 갖다 다엉겅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관 쓰셨잖아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탁 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다 빼가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겠지만은 가시가요, 이스라엘 그 가시나무는요, 그냥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라 격까지가 나와서 그거를 갖다 예수님 머리다 에 씌우면은 꽉켜면 여기가 피가 나잖아요. 예수님이서른 아홉 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기 전에 어떻게 써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따자 이, 이 얼굴 갖다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안 당해봤잖아. 네.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냥 그냥 침을 뱉고 아 네가 뭐 구원자라고 어디 해봐 이러면서 놀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그저 묵묵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세상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고 가야 되니까.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신다면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 그리고 마귀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떳떳이 설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의인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된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의인이 의인답지 않게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마음 밭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여러분들 속에 지금 좋은 땅이에요? 어, 길가 밭을 내 버렸어요? 예? 돌짝밭을 다 갈아엎었어요? 가시, 가시밭을, 가시를 다내 버렸어요? 아니요. 한번 버려봐요, 그냥. 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속을 썩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열려요. 길작밭에서 안 열려요. 가시밭에도 안 열려요. 돌작밭에도 안 열려요. 좋은 밭에서만 농부들이 보니까요 보통 애쓰는 게아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농부로 이렇게 해서 씨앗을 심어서 가꾸지만은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직 열매가 열려져 가는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열려지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요 제가 옛날에 주택에 살을때 마당에다가 딸기를 심어 놨었어요 근데 딸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파란색이 되고 그다음에는 붉은색이 돼서 너무 이뻐갖고 저녁 되어서 또 쭈글티고 앉아서 그거 보다가 아이고 이쁘다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또 가가지고 야 내일은 또있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또붉어졌어 그다음 날 가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일은 따 먹어야지 따 먹을 수가 없어나 뭐 아까워가지고 근데 누가 와서 따 먹었어 누가 따 먹었을까? 예? 쥐라고 하는. 요 마귀같은 쥐가 와가지고 세상에 따먹 호끄닥 따먹은 게 아니라 갉아먹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아, 아깝고 이쁜데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어갖고 마귀들이 와가지고 갉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때 그냥 아예 그냥 아주 그냥 아싸라게 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오셔서, 그리 성령님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로, 찬양으로 내 마음 밭을 갈아 엎어 놓을 때에 옥토의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옥토의 밭이 될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옛날에 뭘 몰라가지고 조금 헌금 심어놓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철딱선이 없을 때한 것이고. 맞아.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건데, 무슨 뭐 당연히 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도요, 역시만. 우리 식계명 속에서도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 다우, 망한부, 살회관도겉함 이렇게 열 가지인데, 열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하실 수 있는 분손 들어봐. 한 가지도 못해요? 한 가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아부라는 것은 아버지 집이고 어머니는 뭐냐아 암이에요. 알레프와 메미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림자로 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어느 할머니가 막 집으로 가는데 막 누가 그냥 갈치가 천여, 갈치가 천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자기가 천연 줄 알고 아, 신바람 다서 집에 와가지고 손자한테 야 내가 천연랜다 그랬더니 손자가 아이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 저기는 아저씨가 갈치가 천원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아이고 내가 못 들었고 여러분들 잘못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리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